앞동 형아 같다던 거? 두 살부터 다섯 살까지 타다 옆집 동생한테 물려준 내 친구가 나한테 보낸 거라고. 핸들도 없고 페달도 한쪽 없는 낡은 자전거가 편지를 낚아챕니다. 편지를 실은 자전거는 다시 빛나는 새 자전거가 되어 하늘을 날아갑니다. 그런데 말이야, 여기 아직 친구들 많은데 혹시 이 편지 우리 모두한테 온 거 아닐까? 곰, 자전거, 구두, 의자는 편지를 보고 또 보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이나 읽으며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. 그리고는 아하! 남아있는 모두에게 편지를 보여주자며 친구들은 다 같이 길을 나섰어요.